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파일럿 펌웨어를 설치를 한 상태로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펌웨어 설치는 생략을 하고 일단 미션 플래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는 구글에서 미션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이 완료되어 있는 기체의 측면에 이제 USB-C 타입으로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USB를 연결을 먼저 합니다. USB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USB를 연결을 했고요. 최초의 USB를 연결을 하시면은 윈도우에서 우측 하단에 새 하드웨어 발견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하드웨어 설치를 할 거고,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미션 플래너에서 컴포트가 잡힐 겁니다.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두파일럿 마브링크라고 적혀있는 컴포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 컴90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제 컴퓨터에 90이라고 뜨는 거고 컴포트 번호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기 거 중에서 아두파일럿 마브링크라고 뜨는 게 있으면은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컴포트만 잡히고 뒤에 글씨는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15200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화면이 나오고, 이제 기체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화면에 있는 수평선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좌측 상단에 설정창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형식에 들어가셔서 요거 4개짜리를 선택하시고, 또 여기도 4개짜리 크로스로 되어 있는 4개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니셜 파라메터 셋업에 들어가셔서, 요거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신 미션 플래너에 요게 생겼더라고요. 자, 프로펠러 사이즈는 이게 5인치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5라고 적어주시고, 배터리 셀 카운트는 11.1V를 사용하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Calcul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변화할 거다 라고 알려주고요. 여기 Write to FC를 누르면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저장을 했고, 이제 가속계 보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가속계 보정 탭을 누르기 전에 기체를 일단 수평으로 놔두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가속계 교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체를 수평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평으로 놔져 있으니까 위에 완료를 누르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체를 왼쪽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완료 버튼, 노즈 다운, 코가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놓고 그리고 노즈 업, 코가 위로 가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마지막으로 백, 뒤집어서 놓으라는 거죠. 뒤집어서, 안테나 때문에 수평으로 딱 들고 있기가 힘든데 뒤집어서 최대한 수평으로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 자, 가속계 보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레벨 교정을 합니다. 수평으로 기체를 놓고, 이 책상이 저는 딱 수평입니다. 자, 자기 책상이 수평이 아니면 수평을 맞춰서 놓으세요. 수평으로 놓고 레벨 교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수평 상태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심플 엑셀 캘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나침반 캘리입니다. 나침반 캘리, 여기 익스터널 하나가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즈 캠퍼스 1, 2, 3가 원래 3개가 이렇게 원래는 다 체크가 돼 있는데 2번, 3번은 해제를 하고 1번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부트 버튼 한번 눌러서 재부팅을 해주시고요. 자,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재부팅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 쪽에 가서 기체를 한번 기울여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설정에 들어옵니다. 자, 나침반에 유즈 컴퍼스 1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2, 3는 체크가 해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컴퍼스 캘리를 시작합니다. 컴퍼스 캘리를 하실 때는 기체를 상하, 좌우, 앞, 뒤 뭐 모든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마그 1이라고 적혀있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 그래프가 꽉 찰 때까지 기체를 모든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USB 선이 꼽혀 있는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리는 방향 같은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100% 꽉 차고 리부트 하라고 뜹니다. OK 버튼 누르시고 다시 리부트 버튼 눌러서 리부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끊기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자, 다시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설정. 자, 이제 무선 조정 보정을 합니다. 자, 지금 조종기 전원이 안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조종기 전원을 켜고요. 조종기 전원을 켜고 수신기 쪽에 지금 배터리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신기 화면이 저 화면상에 저 그래프가 안 뜹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수신기를 연결을 했고 전원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안 뜬다면은 먼저 수신기에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S버스 출력 또는 PPM 출력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지금 제가 사용을 하는 수신기는 요 라디오 링크 조종기, 요 조종기와 세트로 되어 있는 수신기인데,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PWM 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버스 출력으로 바꿔줘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S버스 출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신기 측면에 있는 조그만한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두 번 따닥 눌러주시면은 S버스 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종기나 아니면 같은 라디오 링크에서 나오는 AT9S라는 조종기가 있는데, 그 조종기에 같이 딸려있는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는 바인딩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따닥 눌러주시면은 S버스 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그 수신기 설명서를 참고를 하셔서 S버스 출력 또는 PPM 출력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가 일단 나오게 되면은 자기 조종기를 움직여 보면서 저 그래프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그래프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제대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여기 무선 조정 보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펠러를 꼭 빼놓으라고, 위험하니까 프로펠러 빼놓으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자, 조종기의 양쪽 스틱을 다 가운데에 놓습니다. 특히 이 스로틀 스틱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게끔 스프링이 없는데 그것도 강제로 가운데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조종기 스틱을 최대한의 범위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이고 나서 가운데 놓으시고요. 이것도 최대한의 범위로 움직이고 스위치들도 한 번씩 다 토글을 해주고요. 위에 슬라이더가 있으면 슬라이더도 움직여주시고 움직이고 나서는 가운데로 이렇게 놔줍니다. 3단 스위치 같은 경우는 3단 스위치도 가운데로 놔주시고 2단 스위치는 가운데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나서 완료시 누르십시오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은 모든 스틱은 센터에, 하지만 스로틀은 밑으로 내리라고 하죠. 자, 스로틀 스틱은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스로틀 스틱에 혹시 텐션이 있어서 무조건 가운데로 돌아오는 스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제대로 방향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스로틀 스틱을 올리면은, 자, 이 조종기 지금 모드 2 스틱입니다. 모드 2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스로틀인데 모드 1 조종기를 쓰신다면 오른쪽이 스로틀일 겁니다. 자,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스로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롤 채널을 왼쪽으로 하면은 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요우를 왼쪽으로 하면은 요우가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피치를 위로 올리면 피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거는 반대입니다. 피치는 위로 올리면 피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피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다 맞게 움직이죠. 혹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조종기에 리버스 스위치가 있으니까 요 리버스 스위치를 이용해서 반대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조종기 말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조종기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조종기 설명서를 참조를 하셔서 반대로 움직이는 채널을 리버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행 모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비행 모드 들어가셔서, 비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채널 5번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가 채널 5번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채널 5번 스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화면상에 저 초록색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기 조종기가 채널 5번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은 모든 스위치를 한번 조작을 해서 채널 5번을 찾아보시고, 모든 스위치를 다 움직여도 채널 5번이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조종기 설정에서 채널 5번을 따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하셔서 채널 5번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짜리 스위치로 할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지금 3단짜리 스위치에 기본적으로 할당이 돼 있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녹색으로 나오는 부분에 로이터를 선택을 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로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중간에 놨을 때 여기에는 Alt Hold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으로 놨을 때 초록색 불 들어오는 부분에는 스테빌라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고, 나머지 비행모드 5번이나 2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초록색 부분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3단 스위치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초록색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 때나 놔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를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하드웨어 항목에 들어가셔서 배터리 감시자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아날로그 볼테이지 앤 커런트라고 선택이 되어 있었을 건데, 요거를 커런트는 커런트 센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커런트 센서 보정을 하려면은 또 따로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런트는 생략을 하고 아날로그 볼테이지 온리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배터리 전압, 여기 배터리 전압 계측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11.2282 어쩌고 쭉쭉쭉쭉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요 센서에서 요 값으로 계측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값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값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요 값이기 때문에, 이 보드가 메인 보드가 읽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제품을 구입을 해서 해보면은 저게 원래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한번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의 실제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테스터기 같은 게 있으면은 테스터기 같은 걸로 여기 전압을 찍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요런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 밸런스 잭에다가 그냥 꽂으면 되니까요. 보시면은 현재 전압이 11.12V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화면상에는 11.22V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요거를 11.12V 현재 계측돼 있는 값인 11.12V로 적고, 다른데 여기 뭐 아무 때나 한번 탁 클릭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요 값이 11.12V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측정돼 있는 전압으로 맞추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지금 맞춰놔도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 또 전압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모터를 돌리면서 한번 더 맞출 겁니다. 자, 요까지 했으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벌써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구성 쪽에 들어갑니다. 구성 쪽에 들어가셔서 표준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am check to perform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all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all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모든 오류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근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올을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올 체크를 해제하고 다른 체크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시고요. 다른 체크들 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두 개는 딱 없습니다. 로깅 어베일러블 하고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 요 두 개는 체크를 해제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SD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SD 카드가 안 꼽혀 있기 때문에 로깅 어베일러블은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도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 항목도 체크를 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 올하고 요 세 가지를 체크 해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매개변수 기록 부분에다가 예,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자, 스위치라고 검색을 하면은 enable use of safety arming switch라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enable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safety arming switch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요거를 disable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